3.5톤 보거잡이 어선 신흥호의 선장 임재길 씨가 조업 중 수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해 신고한 시각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. 소형 목선이 속초 앞 11km 해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작업하다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배가 하나 보이는 게 이상한 배예요. 우리 한국 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자세히 봤죠. 길이 7.5m 정도로 보이는 목선엔 성인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이 보였고 신흥으로 접근해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. 강원도 속초라고. 뭐 표정도 그렇게 안 변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. 그러곤 바로 목선을 붙이더니 남성 한 명이 신흥호 위로 건너와 자신들이 타고 온 목선의 밧줄을 묶었습니다. 임 씨는 생수 한 병과 담배를 건넸고 북에서 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. 저 앞에 가서 물어봤죠. 북에서 왔어요? 그러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. 그래서 북한에서 왔어요? 그러는 거예요. 잘 왔어요. 내가 그랬지 뭐 잘 왔어요. 당시 이들의 복장은 깨끗한 상태였고 목선에 낚시 도구나 그물은 없었습니다. 행색 보니까 오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북한으로 봐서는 뭐 애출복 정도 되겠더라고요. 최초 신고 3, 40분 뒤쯤 해경이 도착해 북한 주민들을 태워갔고 이들이 타고 온 소형 목선은 오후쯤 해군기지로 예인됐습니다.